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할 차례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공통된 관점이다라는 거는 사실상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뼈대가 그대로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이 공통된 관점은 사실상 누구의 관점이냐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나중에 이제 붙었지만, 큰 틀은 베드로의 관점이다. 카메라가 베드로를 따라다닌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갈라질 때, 카메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두 제자를 따라오고, 열두 제자 중에서 세 사람과 나머지 아홉 사람이 나눠질 때, 세 사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만 예수님이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아홉은 아래 기다릴 때 카메라는 세 사람을 따라가고, 제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잡히셨을 때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은 안쪽으로 가고 요한도 이 제사장의 집 안쪽으로 갈때 카메라는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계속.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관점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요한복음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제4복음서라고 불러요. 제네 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 그러니까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3.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부끄러울 일이 없는, 사실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지난 2000년간 해온 건데 뭐 다른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공관복음에 대한 연구는 사실 어느 정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 합의가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신약개론 교재를 보시더라도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지난 2000년간 요한복음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의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요한이 누구인지, 이거 제가 앞에 잘려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요한복음 연구가 중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연구되어 왔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영과 육을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다든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떤 로고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1세기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로고스가 어떤 근원적 진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만드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로고스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도 그리스 철학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무슨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은 영생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둥둥 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뭡니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부활하는 거지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육신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영혼만 정결한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시점이 안 맞아요. 날짜 관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게 유월절 전날이냐 유월절 당일이냐 뭐 이런 게 날짜가 안 맞아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천 몇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 철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퉁쳐서 말한 게 신플라톤주의라는 건데, 신플라톤주의는 2세기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2세기 이후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당장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뭐 100년 이상 지난 후에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팩트가 틀려졌다. 요한복음에서는 역사적 팩트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짜 같은 게 공간복음하고 틀리다. 그리고 이 뭐죠?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전통적인, 여러분이 만약에 시중에 나와 있는 신약 교재를 봤는데 이렇게 설명되는 교재가 있다면 이거 쓰신 분은 옛날에 공부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사해사본이라는 게 1948년에 발굴이 됐어요. 47년인가? 1947년인가에 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사본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사해 옆에는 광야가 있거든요. 그럼 광야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굴 같은 게 많아요, 광야에. 그럼 양치기들이 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쉬고 이래야 되는데, 양치다가. 1947년에 한 양치기가 굴에,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다가, 먼저 동굴에 짐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던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휙 던져가지고, 뭐 동물 같은 게 나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돌을 휙 던졌는데 뭐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오래된 도자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도자기들 안에 있는 종이를 얘가 뭔지는 모르고 양치기가 그걸 뭐 팔고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이 종이들이 잊혀진 SNF파라는 유대교의 한 분파의 서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해사본에는 구약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사해사본은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 BC 2세기, BC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짜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날짜가 사해사본을 만든 SNF파 사람들이 따지는 달력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NF파는 기존의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달력을. 그리고 뭐 SNF파가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 철학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아, 요한복음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구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1950년대 이후로, 1952년인가에 옥스포드에서 논문 발표되면서 사해사본 연구를 요한복음하고 연결하면서 그때부터 연구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막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냐면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 썼는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누가 썼는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그동안 계속 마태, 마가, 누가 하면서도 배웠죠.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쵸? 마가 같은 경우에는 한 청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죠. 글에 자기가 들어갈 때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요한은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자,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제자는 베드레 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갔다 라고 나오죠. 자,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렇게 나오고,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자가 자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또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군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때, 특별히 열두 제자 중에서 세 명이 있어요. 이 변화산 상권에 따라 올라간 세 명.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이 중에 베드로는 먼저 탈락. 왜냐면 아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 베드로는 탈락. 야고보 탈락이에요. 왜냐면 야고보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죽어요.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서 12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요한만 남는 거죠. 야고보의 동생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불러요. 요한이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참 사랑했는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예,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한복음의 특징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SNF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유월절 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에는요, 유월절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가 물어볼 때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 몇 달밖에 사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요한복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3년. 왜 그렇죠? 유월절이 지나가니까요. 유월절이 4번 지나가니까 첫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사이 3년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몇 년이냐? 3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요한은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죠.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유월절의 이미지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얘 덤태기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라는 찬양을 잘 모르시겠죠. 최신 찬양이기 때문에 여기 아실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 요한의 특징이에요. 이건 이 표현에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부른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유월절이 가까워진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세 번 있고요. 하나는 제가 아까 네 번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5장에. 근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진짜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로 더가 있어요. 더. 정관사 더. 정관사 더가 한글 성경에 거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유대인의 그 명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유대인의 그 명절이라고 할 만한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명절, 무슨 뭐 자질구레한 명절들이 있어요. 나팔절, 부림절, 자질구레한 애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권위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속죄일, 칠칠절. 그거보다 좀 더 권위 있는 애들, 초막절 있어요. 근데 그 명절, 그럼 유월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요 네 개를 이제 유월절이 네 번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있었는데 제가 막 안 보고 막 했네요. 두 번째 특징은 일곱 개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이게 일곱 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한글로는 기적이든 표적이든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일단 발음이 비슷하고 적자 돌림.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단어예요. 완전 다른. 기적하고 표적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애용하는 데 비해서 공관복음은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애용해요. 자, 표적 무슨 뜻일까요? 표적. 사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적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기적이 뭐 예수님 뭐 날마다 기적이었겠죠.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기적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그 기적들 중에 딱 몇 개를 뽑아냈어요. 몇 개를 뽑아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대부분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11장 전까지는 표적을 보여주는 표적의 책, 그리고 11장 뒷부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시간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난 얘기 안 나와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얘기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얘기까지 가죠.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오려다가 말아요. 시체가 사라진 것까지만 나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나시는 얘기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얘기까지가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엄청 먼 시간대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서부터 시간이 후 진행되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태초부터 올리니까 얼마나 빨리 와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가속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가속도죠. 멀리서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갑자기 느려지면서 태초부터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10장으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11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한 주를 절반. 그러니까 절반이 한 태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주까지라면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가 절반이에요. 굉장히 그 시간이 확 느려지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영화로 따지자면 그 마지막 한 주에 강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곱 개의 표적이 있다. 근데 이 일곱 개의 표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 이게 요한복음에 일곱 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첫 번째였다. 이게 두 번째였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몇 번째인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 표적도 일곱 개일 거다. 일곱 개 막 맞추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일곱 개가 나오는 듯 싶은 거죠. 자, 세 번째, 요거는 넘어갈게요.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 순환 부활. 11장이 아니라 12장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곱 개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일곱 개의 표적을 첫 번째 표적, 이건 명확히 첫 번째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그게 가나 일곱인 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세 번째 베데스다의 병자. 네 번째 오병이어. 그다음 무리를 버리시고 소경을 고치고 죽은 나사를 가리시고 일곱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일곱 개의 표적이다. 그래서 앞에 이 12장까지 해서 일곱 개의 표적이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표적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오해가 있어요. 오해. 제자들이 오해를 하든 사람들이 오해하든 표적에 대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오고 그 오해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패턴이 반복돼요. 이게 일곱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5표적 뭐냐면 무리를 버리신 사건 있죠. 요 사건은 오해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요 사건은 표적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 제5표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 대한 교재를 보시면, 책들을 보시면, 저 무리를 버리신 걸 포함해서 일곱 개의 표적이라고 나와요, 다,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요거는 아니에요. 무리를 버리신 거는 표적에 넣으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왠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자 보세요. 요한은 왜 다시 썼을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시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돌고 있어요. 시중에.
마가복음은 AD 60년대 후반쯤에 쓰였을 거고 마태 누가복음이 그 이후에 AD 70년대 이후까지 해서 마태 누가복음이 쓰였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요한이 다시 썼을까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시점이 AD 90년대 정도로 보이거든요. AD 90년대 중반에 요한이 왜 한 20년 지나서 이미 시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돌고 있는데 왜 굳이 글을 다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뭘 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쓴 게 뭔지. 요한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출생이야기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그리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을 안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을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의 출생 이게 뭘까요? 동방박사들.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가복음엔 어떤 내용이, 아,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출생? 목자들.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겠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림이. 제가 찾아냈습니다. 누군가가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을 무슨 뭐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태어났다 뭐 인구조사하라고 해가지고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뭐 호구조사하라고 해서 내려가가지고 무슨 뭐 목자들이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출생은 뭡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되어진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영광이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요 실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관점은 이미 마가 누가 마태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때 그 사건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의 출생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요 사건뿐 아니라 요한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요한은 사건 자체보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요한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설명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설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뭐 요한이 제일 오래 산 거는 이제 뭐 요한이 건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순교당했어요. 당연히 순교당했죠. 그렇죠.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보면 말뚝이가 죄를 지으면은 사형을 내리지만 정약용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유배를 보내요. 그렇죠? 집안이 조금 이렇게 좀 괜찮은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유배를 보내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은 아까 우리 잠깐 읽었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집안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요한은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당하지 않고 유배를 당해요. 반모섬이라는 그리스 에게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쬐끄만 섬에 유배를 당해요. 여러분 혹시 그 얼마 전에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 있습니다. 정약전 유배당한 이야기.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오래 살았어요. AD 90년대 이후까지도. 나이도 요한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더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게 많은 거죠. 성령이 알려주신 게 요한 더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다시 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요한은 그 장면이 이 계시록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부분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날짜예요. 날짜. 어떤 기적들이 있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들이 어떤 특정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게 요한은 깨달아졌어요. 오병이어는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게 유월절이었고 이게 어떤
특정한 기적들 혹은 어떤 특정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특정 절기에 있었던 것들, 그냥 아무 날이 아니라 특정 절기에 있었던 것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기의 의미와 그 사건 혹은 기적 혹은 설교의 의미가 연결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 영적인 의미가 이것이었구나를 글로 남기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 이게 여기 나오는군요.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했고 신학적 진술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안 맞다 라는 게 옛날 요한복음에 대한 책들이에요. 옛날 요한복음 연구하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후대의 저작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AD 3세기 이후의 책이다. 보통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라는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연구를 해온 거예요.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팩트가 아니다 라는 거죠. 팩트가 안 맞고 신학적으로만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아 요것도 얘기 안 했네. 요것도 중요해요. 요게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견된 요만한 그 파피루스 쪼가리예요. 이게 파피루스 47번인데요. 요만한 파피루스 쪼가리가 양면으로 쓰여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요게 또 이제 막 돌고 돌다가 여기저기 팔리다가 이게 아마 제가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이것도 1940년대인가 그래요. 이것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계에서는 1940년대면 최신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이게 돌고 돌다가 여기 쓰여진 글씨를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파피루스 연대를 보니까 이 파피루스는 2세기 초예요. 2세기 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 안쪽에 쓰여진 AD 100 몇십 년 안쪽에 쓰여진 파피루스거든요. 근데 이게 원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요한이 쓴 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사본이라고 한다면 원본은 AD 100년보다 이전에 쓰여졌어야 되죠. 이게 요한복음 연구에 폭풍을 불고 왔어요. 이전까지 요거 발견되기 이전까지 요한복음 연구는 전부 요한복음은 후대의 저작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날짜도 안 맞지. 그리고 뭐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발견되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고 요게 말씀드린 쿤란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해사본 발견되면서 1920년 아 제가 착각했네요. 1920년에 파피루스 52번 아까 말씀드린 47번이 아니라 52번이 발견됐고 48년에 사해문서가 발견됐고 57년에 논문이 발표되면서 아 요한복음은 다시 해석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요한복음 해석은 다 틀렸다. 왜냐면 기본 전제부터가 틀려버린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AD 3세기, 4세기에 쓰여진 게 기본 전제로 하고 당시 시대상을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유월절 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엄청 들어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유월절은 뭐 사실 유대인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을 읽으면. 근데 여러분 수전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신다. 수전절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통달해도 수전절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이게 BC 147년인가에 이제 연도수 같은 거는 다 틀릴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1947년인가에 그 우리 중간사 때 배웠어요. 중간사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나쁜 놈 하나 있었어요. 걔가 이스라엘을 그 로마한테 이렇게 트라우마 있는 애 기억나십니까? 걔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헬레니즘화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 반란이 일어나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3년 만에 혁명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전을 다시 여호와께 봉헌해요. 그날 성전을 다시 여호와께 봉헌한 날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딱글 숫자에 성전할 때 전자 써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글로는 한우카라고 부르는데 한우카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절기고 솔로몬 행각은 또 어딥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이것도 구약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요. 뭐
연보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연보교 앞에서 이 설교를 하셨다. 연보교 성전의 연보교가 어디 있지를 아는 사람들한테 쓴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요한복음은 역사적 진술을 배제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날짜가 틀리고 이런 거는 서로 다른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관복음과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물론 그리스 철학의 표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직대성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터키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식 표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요한복음에 어쨌든 이걸 배경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절기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절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다. 근데 절기들을 보니까 유월절, 명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이렇게 절기들이 쭈르륵 있어요. 이 절기들이 있고 태초가 있어요. 날짜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들으시다가 약간 약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째 날이 안 나오고 갑자기 이튿날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세요.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을 만나고요.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총 며칠이 나온 걸까요? 자, 보세요. 첫날이 있었겠죠. 태초, 이튿날, 사흘째 날. 총 가나의 혼인 잔치는 태초로부터 며칠째 일어난 일일까요? 7일. 첫 번째 7일이에요. 그럼 이제 약한 느낌 계속 갑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태초부터 첫 번째 7일까지, 이 첫 번째 7일간 일어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태초의 7일 쭉쭉쭉에다가 절기들이 있고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우매 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하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사건 유월절이 가까운데 이게 언제부터 서술되는가? 유월절 엿새 전부터 나와요. 유월절 엿새 전부터 이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가시는 것부터.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안식 후 첫날 유월절 다음날까지 갑니다. 유월절 다음날 뭔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그럼 이건 며칠일까요? 선생님 유월절 6일 전부터 유월절 하루 뒤까지 7일이죠 마지막 7일. 굉장히 사기꾼이 약하는 느낌이. 내가 무슨 지금 막 의료기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아요. 첫 번째 7일과 절기들과 마지막 7일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의 카테고리가 될까요? 요한복음이? 여보세요? 단락이 7단락이 나와요. 절기를 기준으로 자르면. 이해되십니까? 7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면 아까 7개의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7개의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단락, 베데스다의 병자가 세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한 단락에 하나씩 들어가다가 뭐가 문제냐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제 5표적,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도 설명도 없는 무리를 왜냐면 무리를 거르신 게 왜 거르신 거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자 우리 건너가자 하면서 건너가는데 이 제자들 먼저 보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지고 배 야 나 두고 가면 어떡하냐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배 따라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두고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지막 7일에는 표적이 없죠.
지금 그쵸? 여기가 B고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7일에 표적이 있다고 봐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마지막 7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십자가 부활이. 이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의 구조를 7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절기를 기준 그리고 표적을 기준으로. 그럼 각각의 절기마다 각각의 표적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의 의미와 이 절기의 의미는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7일에는요 성육신 사건이 있었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유월절 첫 번째 이제 유월절 돌아왔을 때는 수가성의 여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신의 아들 뭐 어느 명절에는 중풍이 쭉 있어요. 이렇게 두르르르 있어요. 자,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첫 번째 표적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표적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명확히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거는 도대체 뭘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단순히 기적이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인, 표지판이에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도대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해석이 되게 난감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가 녹아들어 있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가 녹아들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 이 혼인잔치는 무슨 혼인잔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혼인잔치는 무슨 혼인잔치일까?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두 번 하거든요.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한 얘기라. 유대인 혼인잔치가 두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혼인은 우리로 따지면 약혼식 같은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약혼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결혼식이에요. 첫 번째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따로 살아요. 따로 살면서 신랑은 집을 신혼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두 번째 결혼식 때 신랑이 혼인행렬 이끌고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요. 집으로. 이게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결혼잔치일까?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결혼식이 강조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식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신랑이 신부한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뭐 약혼식 때 이렇게 뭐 반지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이 신부한테 포도주를 딱 건네요. 그럼 신부가 이거를 딱 마시면 사람들이 박수 와 치면서 이게 혼인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혼인 잔치인데 요한복음은 계시록까지 이제 잠깐 짧게 설명하면 계시록은 일곱 개의 교회와 일곱 민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구조로 쫙 돼 있어요. 일곱 개가 강조돼요. 굉장히 계시록도. 그리고 계시록 앞에 요한복음을 붙여버리면 일곱 개의 절기 구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였죠. 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잔치가 또 나와요. 신약의 유명한 혼인잔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혼인잔치와 혼인잔치 사이로 요한은 모든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해요. 첫 번째 혼인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라면 계시록 19장에 따라다라다라다다다 모르시죠? 저는 음이 안 맞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부가 준비를 마치고 신부가 단장을 의와 정절로 단장을 마쳤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내려와요. 이게 뭘까요? 두 번째 결혼식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혼인행렬을 이끌고 자기를 기다린 신부를 데리러 가는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한은 이 첫 번째 결혼식과 두 번째 결혼식으로 요한복음과 계시록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결혼식 사이가 어떤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결혼식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결혼식 사이에 일어나는 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건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이제 정혼한 사이더라 혹은 약혼한 사이더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사실은 약혼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결혼식이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식을 했고 두 번째 결혼식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소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해요. 이 사건은 대충 이제 아시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서로에게 의무가 지어져요. 신부는 신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결혼식 끝나고 두 번째 결혼식 사이에 신랑이 없어요. 신랑은 지네 집에 가 있어요. 신랑은 지네 집에 가 있고 생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결혼식 끝나고 두 번째 결혼식 사이에 생겨 도움이 안 되는 신랑이라고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네 집에 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발생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자신을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 처지랑 비슷해요. 요한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우리 처지랑 비슷하다. 아, 예수님이 괜히 혼인잔치에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요한은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막 곁에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막 남편처럼 듬직하게 뭐 이렇게 설거지 좀 해라 그럼 설거지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쯤 되면 원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밥 좀 해다 차려 받쳐라 그럼 밥 좀 해다 차려 받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 옆에 막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쵸? 지금 주님이 뭐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순간에도 막 그렇게 바로바로 주님의 도움이 오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는 존재예요. 갑자기 이렇게 불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신부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위치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표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걸 보여준 거죠. 새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간 사이에 혼인의 언약이 맺어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전까지와는 다른. 그래서 이 보내신 이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안 죽습니까? 뻥이잖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건 비록 아닐지언정 이미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맺어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마포를 우리가 입을 때까지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로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리 광고를 한 가지 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8주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8주에는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오늘 하고 나면 두 번 남고요. 오늘 요한복음까지 하고 사도행전을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제목이 바뀌었어요. 신학 파노라마였는데 제목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바꿔서 사도행전 사실 사도행전을 하면 신약을 끝까지 대충은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8주를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이어간다면 그 다음에 뭐 서신서와 계시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어서 시즌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베데스다 사건. 요거는 이제 유대인의 어느 명절이라고 나온, 아, 유대인의 그 명절. 그 명절.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유월절인데 왜 그 명절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요 날, 요 사건은 이제 날짜보다는 다른데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추라는 것 같아요. 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가? 장소가 특정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장소가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날짜가 특정돼 있고요, 어떤 사건은 장소가 특정돼 있고, 어떤 거는 날짜와 장소가 모두 특정돼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게 언제 있던 일이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요한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언제 어디에서. 왜냐하면 그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싶은 거죠.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행각이 있었대요. 행각. 여러분 행각 뭔지 아십니까? 행각.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행각 하니까 뭐 애정 행각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이제 행각이 한자로 건일 행자에 집각작 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행각이라고 해요. 이제 집에 붙어 있는데 집은 아니고 옆에 뚫려 있는 데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이렇게 된대. 어쨌든 이런 걸 이제 행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행각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 단어는 저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회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옆에 뚫려 있는 곳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처마? 뭐 어쨌든 번역을 하는 게 난감해졌겠죠. 그러니까 행각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쓴 건데 이렇게 생긴대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대전역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이런데 그쵸? 이런 데 주로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쵸? 자, 아까 여기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만한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했죠. 그쵸? 요런 데 누워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는 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보시죠. 베데스다는 실제로는 우물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우물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광야, 유대 광야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뭐냐면 물 저장고 같은 개념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베데스다, 그 예수님 시대의 베데스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왜냐면은 이게 시대마다 계속 덮이고 그 위에 덧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베데스다가 남아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우기 때 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물 웅덩이처럼 담아놓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깨끗한 물은 실로암 쪽에 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성전에서 쓰는 물은 실로암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이 베데스다는 이 비가 온 그 빗물을 저장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다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널려 있다가 그 이렇게 가끔 이게 물이,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입니까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고여있는 물이 갑자기 출렁출렁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렁출렁 하면은 잽싸게 팍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썰이 있었던 거예요. 썰이. 실제로 낫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괄호 열고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더라는 그 말 부분이 괄호 열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괄호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래 그 보시면 각주로 고대 어떤 사본에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원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제 그냥 성경 원본에는 베데스다의 병자가 뭐 아무도 안 넣어준다 이러고 징징대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후대 사본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이제 적어 넣은 거죠. 말하자면 괄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간호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와야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나요? 안 맞죠? 낫고자 하느냐? Yes or no잖아요. 그쵸?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징징대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넣어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해버렸다. 잡으세요.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베이트,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베,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베이트를 추격한다는데,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하면은 라헴의 집, 뭐, 그러니까 떡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뭐, 벳
세다, 뭐 벳 세메스, 벳 산 다 집이라는 뜻이요. 벳 세메스는 샤마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베이트하고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헤세드는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자비 이런 뜻이 헤세드. 그러니까 베데스다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게다가 소문도 은혜로워요.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주는 우물.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데스다 어떤 느낌이었을지. 행각 다섯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네 면이 있고 가운데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행각이 다섯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 처마 밑에 이 그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다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가려고 막 잡아 끌고.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 추격전 있어요. 그 무한도전 추격전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이 못 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끄집어내고 막 못 가게 하고 난리일 거예요. 아비규환. 이 베데스다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실제로는 거기서 정글의 법칙이 강자존인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약한 사람, 빨리 가야 되는데 제일 약한 사람은 어디 다친 사람이 제일 약하겠습니까? 다리 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손 이런 거는 되게 유리했을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빨리 뛰기에.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동안 한 번도 날 넣어준 사람이 없다. 날 도와준 사람이 없다. 은혜의 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와, 너무 귀여워. 이 베데스다는 뭐, 이 사건, 베데스다 사건과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건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설명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베데스다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필 이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유월절에 네가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네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러 오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의 바리새파와의 갈등이 시작돼요. 갈등이 그전에도 약간 있었지만 이때 이제 심하게 되죠. 베데스다 사건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베데스다 이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 말하자면은 기존의 종교예요. 기존의 유대교, 유대교를 성경은 유대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존의 종교들을 다 얘기해도 돼요. 혹은 기존의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놓은 것들, 그러니까 은혜를 줄 것처럼 네가 우리 이 종교를 잘 믿으면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네가 유대교에서 헌신하면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낫게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1등만. 네가 1등을 하면 네가 제일 여기서 믿음 제일 잘 좋다는 걸 보여주면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럼 그때부터 사실 그건 경쟁이에요. 그렇죠? 경쟁 세상. 이름만 은혜의 집으로 포장되어 있지 사실은 경쟁이에요. 그 가짜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홀립니까? 더 보여봐라는 거잖아요. 더 너의 헌신을 보여봐라. 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도 고쳐줄 수 있어야 진짜 은혜죠. 그렇죠? 뭘 보이긴 뭘 보입니까? 그냥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그 현대 기독교라고 해서 베데스다 같은 가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법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조금 정도는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그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네 믿음을 보여봐라. 당신이 믿음이 좋아야지. 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당신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게 베데스다예요. 가짜 은혜의 집. 예수님이 유대교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어쨌든 베데스다 사건으로 인해 충돌하게 되고 유월절이 또 가까이 옵니다. 유월절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뭐에 연결시키는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시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데 그게 언제인가? 요 시점이 중요해요. 몇 시쯤인가? 그게 언제입니까?
이미 어두워졌다.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요 부분부터가 이제 마테마가 누가가 기억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도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똑같이 기억했는데 그 이후에 그날 저녁에 물 건너는 거는 마테마가 누가도 나와요. 물 건너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거는. 근데 그때가 저녁이었다는 것. 이 저녁이라는 시점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다가 갈라진 게 낮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밤 시간대였습니다. 밤 시간대에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유월절 날이었다고요. 출애굽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에 출애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유월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바다를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출애굽 이후에 만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해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만나로 연결시키면서 그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걸 딱 짚어주는 거죠. 그때가 그때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이 유월 이 절기별로 설명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 개 있는데 다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이 수전절 사건 또 얘기를 해볼게요. 수전절이 아까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우카는 슬픔의 날이자 기쁨의 날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슬픔의 날이자 기쁨의 날은 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아달월 12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날짜하고 3년 후 4년인가요? 어쨌든 BC 164년에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마카비 가문이 이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정결케 한 날하고 날짜가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을 수전절로 지키니까 이 날은 성전이 더럽혀진 날이자 성전이 회복된 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전이 더럽혀진 날이자 성전이 회복된 그날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계절이 언제죠? 겨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겨울이라는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절기를 나누지 않아요. 계절을. 어떻게 나눌까요? 중동 애들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요. 절기를. 언제였을까요? 우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기에 솔로몬 행각을 가는데 행각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죠? 이렇게 생긴 게 행각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기의 행각에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옆에 비 오는 게 막 다 보이겠죠. 그렇죠? 비가 막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데 행각에 이렇게 제자들 막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비가 막 오고 있어요. 자, 수전절의 기쁨의 날로서의 의미가 클까요? 아니면 성전이 더럽혀진 슬픔의 날로서의 의미가 클까요? 그런 뉘앙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막 비가 오는 우기에 그때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딘가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저쪽은 아니고요. 이쪽은 나중에 지은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죠. 요게 지금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 왜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쪽 벽. 만 남아있어요. 성전의 서쪽 벽. 자,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얘네들.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없고요. 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벽은 자, 퀴즈입니다. 성전 안쪽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 안이 저쪽이고 성전 바깥쪽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방향을 보세요. 성전 밖에서 안쪽 방향에 못 들어가서 여기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황금동 사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전에 사진이에요. 통곡의 벽.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이 황금동 사원은 이슬람교의 세 번째 성지예요. 메카, 메디나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예요. 무함마드가 말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황금동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 밖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벽의 사이즈를 볼 때 솔로몬 성전의 엄청난 규모가 느껴지죠. 헤롯 성전의 엄청난 규모가 느껴지십니까?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모형 그림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 이해되시죠? 자,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큰데 이 헤롯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어디인가?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왕의 행각,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성전의 동쪽 벽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왜 솔로몬 행각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도를 잘 보세요. 저 동쪽 벽의 특징이 뭘까? 여기 작은 벽 보이십니까? 요게 느헤미야 에스라 때 다시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 2차 성전의 벽이에요. 그거를 헤롯이 확장해 놓은 거예요. 헤롯이 엄청 크게 옆으로 확장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전이 이렇게 작았는데 헤롯이 엄청 확장하면서 모양도 이상한 사다리꼴 비스무리한 모양이 됐어요. 자, 저쪽 동쪽 벽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게 지도입니다. 지금 현대의 지도예요. 황금동 사원이 있는 여기가 동쪽 벽이고요. 여기 솔로몬 행각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는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예루살렘은 산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평평한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쭉 꺾여지는 골짜기, 그리고 다시 쭉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감람산이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이쪽 벽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성벽하고 붙어 있어요. 그쵸? 보이십니까? 성벽하고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래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골짜기니까. 그쵸? 그러면 이 벽은 성전의 다른 부분만큼은 헤롯이 건드려 놓은 것으로 위치가 다 바뀌었어도 이 벽만큼은 솔로몬 시대부터 위치가 바뀌지 않은 유일한 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벽만큼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날이 수전절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진 것, 그리고 성전이 깨끗해진 것을 기념하는 날. 누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헤롯이. 헤롯이 확장해 놓은 다른 공간은 가지 않으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가겠다 막 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지금 이 수전절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요단 저편을 잠깐 피신하셨는데 나사로 죽었다고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사로 죽은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수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깨끗게 된 날이죠. 예수님이 자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성전이신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성전처럼 더럽혀지나 깨끗해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관심이 없으실 것 같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영생 얘기했잖아요. 영생. 영생은 그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보다는 영생은 완전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삶. 그래서 죽기는 죽지만 끊기지만 끊기지 않아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마지막 때.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죽었는데 영혼이 둥둥 떠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거 이제 아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뭔가 안 믿어지고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멋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거죠. 자, 고별설교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별설교 이야기가 어쨌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련되어서 뭐 결혼 풍습, 농사 풍습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요한복음이 설명되어야 하고 뭐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전절에 하셨던 설교가 어디서 하시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하시고 초막절에 하셨던 설교가 연보교 앞에서 하세요. 연보교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연보교 앞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거기 여인네들이라는 곳인데 그 앞에 큰 그 횃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잔치 명절 끝날이라 큰 잔치의 날이라 그러거든요. 그날 밤새 올라이트 놀아요.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올라이트로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밤새도록 그 큰 그 불을 켜놓거든요. 이렇게 가로등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횃불 그 밑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가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설교를 그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의미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요 이야기를 꼭 해야죠. 요거를 안 하면 이제 안고가 빠진 거죠. 마지막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 제일 중요한 절기는 뭐겠습니까?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네 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유월절은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해요.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흰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흰 포도주를 바르니까 예수께서 받으시는 걸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 뭘 다 이룬 걸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부활도 하셔야 되고요. 승천도 하셔야 돼요. 할 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사실 할 일 많이 남았어요. 아직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 안 하면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위에 나오잖아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고 성경에 뭔가 응하게 하려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이루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완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무슨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도대체?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목마를 때 심포도주를 주었다 이 시편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그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명확하죠. 목마를 때 심포도주를 가져다 준 거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게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우슬초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갈대에 꿰어라고 나와요. 갈대. 그러니까 갈대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갈대, 억새 얘네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더 아시는 거 있습니까? 갈대, 억새, 전 두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걸 총칭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우슬초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슬초도. 근데 심지어 요한은 이 단어를 그 그리스어로 쓰지 않고, 원래 그리스어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음역했어요. 휘소포스라는, 히브리어 휘소비라는 단어를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를 한글로도 맥도날드라고 쓴 것처럼 히브리어 휘소을 그대로 휘소포스라고 발음, 그리스어로 발음해서 쓰고 있어요. 우슬초. 우슬초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가 우슬초하고 그릇이라는 두 개의 단어예요. 이 두 개의 단어만 딱 달라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성경 검색하는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슬초와 그릇을 검색하시면 딱 한 구절, 출애굽기 12장 20절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12장 22절이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유월절이에요. 이날이 유월절 규례의 마지막이에요. 유월절 규례의 마지막에 뭘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다 쏟은 다음에 우슬초에 적셔서 우슬초에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집안에 이제 꼭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셔서,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목말라서 목마르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목말라서 목마르다 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목도 마르시게 했겠죠. 목이 안 말랐겠습니까? 설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목만 마르니까 죽겠죠 그냥.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는 자기 목마르게,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뭘 응하게 하려고 했길래 다 이뤘다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유월절 규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 규례가. 그러니까 요한은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뭘로 보고 있는가? 유월절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됐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죠, 그렇죠? 십자가. 너무 여러분은 복음서를 배우기 전에 이것부터 배워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생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해석이 안 붙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은 팩트를,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건 그 자체를. 요한이 해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넘긴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별 감흥이 없으신 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걸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요한에게서 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죽음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유월절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좀 순서가 거꾸로 돼서 복음서를 먼저 배웠고 이걸 배운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배우고 이걸 본 건데, 이 신학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대속적 의미라는 신학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요한은 굉장히 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태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죠.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첫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단어로 출발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거든요. 이때 사용된 이 숨을 내쉬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한 군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실 수 있어요. 이 숨을 내쉬며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요한은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 한 번 더 창조한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이게 삐뚤어졌잖아요. 얘들이 아담하고 하와가 좀 삐뚤어졌는데 다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 받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왜 요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막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고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왜 쫓아낸지 아세요? 선악 까먹어서 그거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건 아십니까? 선악 까먹은 것에 대한 징계는 이미 남자는 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지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게 고통스러워지고 이러면서 이 선악과 사건의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용서를 보여주세요. 근데 왜 쫓아내죠? 용서까지 해놓고 생명나무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럼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자기 혼자 말해요. 얘가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은 즉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그럼 그 전에는 선악도 몰랐을까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판단력이 있었으니까 이름을 지어 붙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죠? 아담에게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건지 알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게 선한 거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게 악한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이 이래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아주 그냥 죄악에 찌든 인간들 초딩 1학년들 아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 선이고 아빠가 맨날 잘못했고 막. 근데 얘가 만약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다른 또 하나의 기준이 죽일 수도 없는 놈이 되면 어떡하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생명나무까지 먹을까봐.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불칼들과 구름들이 지키게 하죠.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가 원래 허락됐었는데 그걸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엄청 오랜 시간이 거쳐서 요한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에요. 원래 사실 성경은 세 장만에 끝날 수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에 끝날 수 있었어요. 그냥 생명나무 먹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써 이게 모든 일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뿌리가 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을 기다리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은 필터링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시록 22장까지는 필터링의 기간이에요. 말하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악한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선악의 판단을 주권을 내어놓는 자들. 그 자들에게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허락돼요. 이게 요한이 다시 쓰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 복음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요한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해석은 공신력이 없는 거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마태마가 누가는 여러분 자신있게 어디 가서 말해도 되지만 요한복음은 예, 신뢰도가 낮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해석이 맞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기독교의 이렇게 교회에 있는 속설 중에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좀 그 맞지 않는 속설 중에 하나가 초신자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요한복음 추천해 주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해석이 난감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가나의 혼인잔치만 해도 이거 도대체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어쨌다는 거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은. 근데 뭐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늘 궁금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없어도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다 알 수 없더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